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메리입니다. 네, 인사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블락에 징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 전라남도입니다. 나주 삼보면 덕내리입니다. 저희 엄마의 고향도 역시 광주인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광주까지 와서 연설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국민혁명당의 많은 위원분들께 정말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저희 큰아버지도 여기 광주에 살고 계시는데 이곳에 오셔서 깨어있는 친척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깨어있는 가정뿐 아니라 이렇게 깨어있는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나고 든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먼저 가장 먼저 이번 애국순회를 따라다니면서 청년으로서 24살 청년으로서 되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연설 위에 서는 자리보다 여기 앉아서 연설들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도 뜻깊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보는 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습니다. 오늘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것을 여기 계신 국민들뿐 아니라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저희 많은 또래 청년 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여기 계신 광주 시민분들과 또 차로 지나가시는 모든 국민들에게 질문 한 가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평등과 자유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평등과 자유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는 많은 좌익 세력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등을 실현시키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은 절대로 절대로 실현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역사가 직접적으로 수차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요 평등해 보여요. 오늘날도 많은 청년들에게 돈도 배급해주고 많은 것들을 배급해주고 있어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도 너무 좋아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누릴 수 있겠다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결국은 배급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되게 무서운 것인데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결국은 창의성과 모든 노력과 노동의 대가, 마땅한 그 대가를 받는 그 행복을 잃게 됩니다. 창의성이 그리고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전쟁이 없어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북한과 베트남과 중국을 보면 다 거지 나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70년 동안 강대국이 된 것은 열심이란 결과, 그 노동의 마땅한 결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대한민국은요, 6.25 전쟁 이후로, 저희 나라 자랑 좀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에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이제 하는 나라로 탈바꿈을 하고, 실제로 경제 발전을 보면,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 1위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의 조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언제 어디서나 저는 김연아 선수와 박태환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인 줄 그때 어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이유는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가 뭐 더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잘나고 물론 제가 똑똑합니다. 하지만 똑똑해서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건국 대통령 누구죠 여러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고요.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제도를 훌륭하게 설계하고 그 제도를 본래 취지대로 우리가 잘 운영만 한다면 그 어떤 나라도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과 제도의 청년들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요. 자유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학교에서 배웠지만 이 자유시장 경제 그 이득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그걸 향유하면서도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짧게 광주 시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란 무엇인가? 자유시장 경제는요, 사유재산제도와 선택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뜻은즉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떻게 버는가, 누구에게 내가 사용하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더 좋은 질의 물건을 내가 만들면 되고,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더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 제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의 복지를 최대로 증진시키는 이 경제 체제,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께서 일찍이 알아차리신 거죠.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난 70년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오면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창의성을 개발하는 만큼 얻어내는 아주 좋은 건강한 사회를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오면서 사람을 가장 윤택하게 해주고 빛나게 해주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된 것도 이런 체제가 없었더라면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병들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똑같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지켜낸다는 것은 지난 70년간 나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켜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해준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치를 지키고자 수십만 명의 남한 군들이 목숨을 바쳤고요. 알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런 조선인들을 위해 정말 수만 명의 미군과 유엔 병사들은 자기의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오늘날 이 자유를 물려주고자 어머니와 이별을 하며 이땅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제가 2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절대로 떨거지로, 우연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과 약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고, 정강훈 목사님도 그래서 목숨을 정말 바치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여러분도 이 땡한볕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것,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요, 이춘근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통일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정말 세계 G2 국가가 될 것이고, 정말 많은 나라들에게 이 자유를 물려줄 그런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의 이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 가운데에 현재의 정권은 평등을 주장하는, 이 모순된 평등을 주장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부터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 학교 내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성행위에 대한 그런 교재들을 계속 나누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더러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마지막 때는 사상의 전쟁, 70년 전은 총알과 정말 수류탄을 갖고 전쟁을 했더라면 이제는 더 막강한 사상 대 사상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깨어있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오늘 연설을 마치면서 정치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정말 정치인들만 개입하는 그런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는 결국 아브라함 링컨이 한번 말했듯이 of the people, 국민의,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그리고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당 국민혁명당도 제가 정말 청년이지만 강력하게 지지하고 정말 기쁨과 사랑 충만한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뒤에 있는 청년들, 제 나이랑 또래 비슷한데요. 연설하는 저나 피켓 들고 있는 이 청년들이나 열정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원팀, 한 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내년 3월까지 우리가 정말로 똘똘똘 뭉쳐야만이 살수 있다는 것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끝으로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나누는 말씀을 지금 약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많은 믿는 청년들 중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태어났을 때부터 응했을 때부터 이 조국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하면서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날 이렇게 애국 활동을 하고 정광 목사님 옆에 서서 통역을 하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온갖 악플을 보면서도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저희 부모님이 나라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저를 정말 그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섬기시는 하나님, 저희 부모님이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헌신하고 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이 전쟁은요, 절대로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그 단체전은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국민혁명당 계속 가입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이런 시기 가운데 더욱더 가정 안에서도 계속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그들의 말들을 인정해주면서도 정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네 가지 건국 기둥을 확 못을 박아주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양면의 청년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